project 那包括 safety 는명사 safe 는어떤시험동사 sensor shock 충격도되고충격으로추가된다했습니다그다음에 signal 보내고그다음에 TNE 는 TNE trial and error trial 이시도고요 error 가실수죠그래서시도해보는것과실수대신우리가시행착오를통해서뭐한다그러니까시행착오를통해서점점나아진다점점좋아진다시행착오란건뭘해보고또실패하고이런걸 trial and error 라고얘기하죠 volunteer 자원봉사자원봉사하다그리고여기는자원봉사자도됩니다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원봉사하다명사로서두번했듯자원봉사자자원봉사동사로서자원봉사하다그네그다음에형동사는 close 얘를 close 라고읽으면 close 라고읽으면어떤시입니다어떤시어떤친밀한가까운근데얘를 close 라고읽으면닫다가되는거예요그래서 close friend close the door 가 close friend 라고해야지 close friend 라고하면안돼요그가발음에따라서뜻이달라집니다 close 는형동사 close 는동사또와야죠컴플러아까전에여러분들만나본적있었죠컴플러블이고요언컴플러버하면은불편한이겁니다아까전에 important, unimportant 이것도있죠그러니까 happy, unhappy, important, unimportant, comfortable, uncomfortable 반대말만드는방법이죠 UN 을붙여서UN 을뭔가 UN 붙이는거여러분들제일먼저배우는데요그외에도 AB 를붙여서 normal and normal AB 붙여서반대말만드는것도있고요 IN 붙여서반대말만드는단어도있고요뭐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중에 UN 을붙여서반대말만드는경우가 comfortable, uncomfortable 있고요그다음에 elderly, old 하고같은말이다 important, unimportant 중요한아니냐 lost, get lost 에서 perfect 하고같은말이 complete 가완벽한이란뜻이됩니다완벽한 perfect, complete 그다음에 proud proud 는수고도알아둬야돼요뭐뭐를자랑스러워하다할때형용사 proud 를써서 be proud of 도 be proud of 그다음에명사형은뭐다 pride 자존심자랑이런뜻입니다 pride 그다음에 trustee 나오고있는 trustee 믿을수있는의지할수있는동사명사형 trust 그다음에 worse worse 는뭔가의비교급이죠그쵸뭐의비교급입니까 bad 저 bad 의비교급이죠또는 ill 의비교급이죠하기도합니다 ill 의비교급도 worse 예요 ill 어떤아픈이라했었죠가 worse 그래서 get better 하면뭐예요 get better get better 나그그더몸이회복되는걸 get better 라고하고 get worse 하면몸이더안좋아지는걸 get worse 라고하겠죠동작같습니다 break, broke, broken 다아실거고요그다음에 create, invite 초대하다했습니다초대는뭐였어초대 invite invitation 이라니까 invitation 가 vitation 이렇게하죠 invitation, invite, invitation respect, send, send, send succeed, succeed 성공하다 success 가명사를했어성공하다 success 성공성공적인뭐였어성공적인 successful 이었죠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 성공명사에 ful 붙이면형용사되죠아름다움이뭐예요아름다움 beautiful beauty 죠 beauty 그래서여기다가 ful 붙인얘가명사죠명사아름다움근데여기다가ful 붙이니까형용사되고있죠그러니까 success 라는명사에다가 successful 이렇게붙이는게형용사가되는거죠 successful 이야 successful 이야그러니까 success 는명사고 successful 은형용사고 succeed 는동사예요 success 하고 succeed 의동사헷갈리지마세요동사는 succeed 명사는 success support 서포터아시죠서포터지지하는사람들을서포터라고해요서포터뭐팬클럽들어가면뭐무슨무슨서포터가이렇게얘기하죠 teach, taught, taught, we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water
그래서 우리가 get go out for walk, grow up, 어른이 되다. Jump for joy, keep an eye on, say to oneself, thank you for 어떤 거, wonder of. 그다음에 wonder는 뭐라 했어요? wonder는 동사로서 뭐 하다, 궁금해하다라 했죠. I wonder if he can come. 난 그가 올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물론 놀라운 것, 놀라운 이런 뜻도 있고, wonderful, 놀라운. 그다음에 집중 탐구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책이 좀 잘못된 게몇 개 보이네요. 이게 grow up인데, grow up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grow up은 일로, 일로 하면 돼 있어요. grow up은 동사 플러스 부사예요. 이거 for wonder of. wonder of도 마찬가지네요. wonder of도 동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동사 플러스 부사가 아니고요. 두 개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오른쪽은 cheer up, keep up. 나머지 동사 플러스 부사가 맞네요. 자, 지금 이 둘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게 뭐냐? 자, 예를 먼저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찾다, 오스퍼. 그것을 찾다라는 표현을 만든다 치자. 그럼 그것을 찾다는 뭐예요? Look for it. Look for it이란 말이에요. Look for it. 누가? 근데 이걸로 예를 들게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는 뭐예요? 그것을 읽다. free run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사 플러스 부사 옆에다가 괄호하고 얘네를 보고 뭐라고도 불러요? 이어. 그렇죠. 얘네를 뭐다? 이어도 된다. 자, 그럼 이쪽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어 동사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치어럽을 가지고 만약에 제임스를 격려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제임스를 격려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Cheer cheer up James 해야 되고 cheer James up 해도 된단 말이죠. 그쵸? 여기 up의 뜻은 up. 위로. completely 편해. completely. completely가 뭐예요? completely. 완전하게 말이죠. 완전하게. 끝까지. 자, up이라는 단어가 위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어는 격려하는 건데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기운을 차릴 때까지 격려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란 말이야? 얘는 무슨 시다? 어티시란 말이야. 완전하게. 그래서 이어 동사는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다리 사이에 끼 까도 되고 끝에 감긴다 이렇게 cheer James up도 되고 cheer up James도 되죠. 근데 제임스를 대명사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남자로 바꿀 수 있으니까 힘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면 뭐밖에 안 된다? Cheer him up 밖에 안 된단 말이죠. Cheer up him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니까 그런데 비교하면 얘는 그것을 찾다 할 때는 look it for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look for it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장치를 찾는다. 장치가 뭐예요? device. 그때도 look for the device. 항상 여기다가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있고 명사를 여기다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왜? 전치사 앞에 명사가 와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요.
그 시험을 포기하다라는 표현으로 모두 가능한 모두 가능한데 give the past up도 되고 give up the test 된다 말이죠. 근데 더 테스트를 is로 바꿨을 때 뭐밖에 안 된다? give it up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어 동사기 때문에. 마찬가지 뭐 불을 더 라이트를 끄다 켜다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더 라이트를 켜다는 turn on the light 되고 turn the light on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turn it on 밖에 안 된단 말이야. off도 마찬가지지. turn off the light도 되고 turn the light off 되지만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put the shoes on도 되고 put on the shoes도 되지만 put them on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hand in the project, hand in the report도 되고 hand the report in 둘 다 된단 말입니다. hand the report in도 되고 hand in the report도 되지만 hand it in, hand it in, hand it in을 빨리 하면 핸드인처럼 불려. 핸드인 밖에 안 돼요. 핸드인 핸드인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핸드인 그것을 제출하다는 뭐 밖에 안 된다? 핸드인 이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about it, 너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about you,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할 때 더 think the problem about이 아니고 마찬가지 think about the problem 하는 말이에요. 뭐 succeed 뭐 예를 들어서 그 시험에서 성공하다 하고 싶으면 succeed in the test, succeed the test in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선 뭐에 대한 대답이야? succeed in the test 하면 in the te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어디에서 성공하다? in the test에서 그 시험에서 성공하다. think about it, wonder off, wonder off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했어. 저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look it for 하면 안 되고 look for it, look for the device. 여기에만 목적어를 여기에만 전부 다 끝에만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 합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여기 동사와 전치사를 분리하여 쓸 수 없지만 이라는 설명보다는 목적어를 어디에 넣어야만 하지만 이라는 말이구나. 목적어를 어디에 넣어야만 하지만 전치사 뒤에 넣어야만 하지만 동사 플러스 부사에서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 올 수 있으며 그 목적어가 뭐인 경우에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사이에 넣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eep up it이 아니고 give it up, cheer up him이 아니고 cheer him up, turn on it이 아니고 turn it on, turn it off, put on it이 아니고 put it on, hand in it이 아니고 hand it in.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엉뚱한 자리에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 feel like 이제 뭐 수거 집중 탐구랍니다. feel like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할 것 같은 eating out tonight 할 것 같은 예,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뭐예요? 는 것이야, 는 중이야. 는 것, 그렇죠. feel like 어떤, 그러니까 do you feel like it 말이야. 예, 명사란 말이야. 아, do you feel like it? 너 오늘 밤에 외식하는 것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하고 싶냐? 그리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는데? 같은 표현할 때 뭐 쓸 수 있는데? do you want를 쓸 때는 do you want to eat out 이렇게 해야 되겠죠.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또 뭐도 있으니까 do you want 이거 또 would you like도 마찬가지 like는 to do doing 다르지만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으니까 would you like to eat out tonight 이렇게밖에 안 된다. do you want to do, would you like to do는 do you feel like doing으로 바꿀 수 있다. give up, the coach told me to give up sweets 하고 있죠. the doctor told me to give up sweets. 문장 전체의 구조는 뭐예요?
그치, 안 만기로 맞다. 예. 대. 댐이죠. 예. Give up them, 대 안 돼. 그러니까 give them up 밖에 안 되죠. 다들 told me to give them up. 그것들 포기하라고 말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wander off.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이 wander off를 동사 플러스 전치사에다 갖다 놨는데 내가 틀렸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문장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쵸? 이 문장 속에 뭘 통해서 이게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라는 게 증명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전치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쵸? 여기 and got lost 이런 게 있죠. The little boy wander off. 뭐 했다? 그러니까 off는 여기서는 어짓이란 말이죠. 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on은 어떤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고 off는 원래 있어야 할 장소를 어찌 벗어나 있는 이런 뜻이죠. 어찌시로서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이런 뜻으로 쓰인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little boy가 wandered off.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wander 자체의 뜻은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wander. 그러니까 어찌 돌아다녔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곳에 돌아다녔고 그리고 길을 잃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for는 조심해야 될게 thank you for come 하면 안되고 thank you for coming 뒤에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thank you for it thank you for your gift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thank you for answering my question 내 질문에 대답해 준 것 때문에 고맙다 라고 동명사가 와야 된다 기뻐나요? 왜요? 왜요? 기뻐나요? 마이 dog 내 개 좀 잘 봐주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while I'm away, while I'm away가 뭐 뜻이에요? while I'm away 내가 멀리 가 있는 동안 이 말이죠. away에 있는 동안. while의 뜻은 누가 하는 동안. 누가 뭐 하는 동안이죠. while의 주어 동사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 during 뒤에 어떤 거.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analogies죠. 유추죠. 이벤트가 어딨어, 거기에. 자꾸 이벤트해. 그게 문제지.
tried our best. We tried our best to cheer them. 업이죠. 그쵸? 네. 그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했대요? 우리가 최고다. Try one's best, 몰라요? Try one's best, do one's best 하고 같은 뜻이죠. We did our best.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죠. 오케이, 그럼 얘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네요. 뭐한놈이에요 이거? 명, 일단 셋 중에 뭐예요? 명, 명. 그래서 뭐냐고 묻네. 명. Try your best. 형, 형. 형사,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앞에 best를 꾸미고 있죠? 네. 그렇죠? 최선을 최선인데 어떤 최선? To cheer them up 하는 최선. 이런 뜻이죠? 부여사 같이 소리하고. 부산. 왜 부산데? 베스트를 꾸며주고 있어. 아, 베스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품사는 명사인데, 그쵸? 명사 꾸며주는 부사죠? 에? 이게 형용사 맞잖아. 부사적이죠. 왜 부사적입니까? 부사 뭐,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의도. 또 뭐 감정의 원인 아니 감정의 원인 뭐뭐해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뭐 그렇지. 결과 결과 뭐뭐해서 뭐하게 됐다 또 충분해서 뭐지 아 믿기 힘든 예? 믿기 힘든 believe hard to believe Hard to believe.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어찌 어떤. 갈 준비된. Ready to go. Ready to go. 어찌 어떤. 이 네 가지 어찌시들이 있어요. 그럼 이 중 그 중에 뭐예요? 네? 의도.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서만의 특별한 점은 뭐? In order to cheer them up.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응원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We tried our best to cheer them up.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wants to be a firefighter. 그럼 뭐가 되고 싶다? Firefighter가 되고 싶다. When he grows up. Grow 자라다. 어찌 자라다? 어찌 자라다? 완전히 자란다. 어찌 응원한다? 완전히. 완전히 응원한다. 어찌 조버린다? 완벽히. 완전히 줘버린다. 내가 안 하고 완전히 줘버린다. 그래서 포기한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무슨 시들이야? 어찌시. 어찌시니까 얘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이어동사야. 동사 플러스 전치사. 같은 소리하고 이어동사입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이어동사냐? 전치, 동사 플러스 부사가 이어동사지. 어찌라는 말 하고도 못 들어. 아. 그럼 돌아가서 핸드인은 왜 이어동사? 이 인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요? 인 자체로 왜요에 대한 대답. 그러면 인더룸 할 때 인하고 핸드 인 할 때 인은 같은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예. 여기 있습니까? 예. 얘는 안으로란 뜻이란 말이야.
프로젝트가 합쳐져서 이게 뭐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손을 넣으란 얘기야?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제출하란 말이야? 이건 웨어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인더 프로젝트가 합쳐져서 웨어가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끊어있게 하면 핸드 인 하고 나서 더 프로젝트는 뭐야? 그냥 what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어 동사고. 오케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고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사실 이거 구분하는 거 좀 어려운데 지금 이해할 때 내놨어요. 여기서 바뀐 교과 과정이 조금 어려운 걸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인과 이 인이 뭐가 똑같이 생겼지만 달라요. 얘는 뒤에 무엇이 꼭 와야 된단 말이야. 어디에서 성공한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 성공한다가 아니고 어디 어떤 것 안에서 성공한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이게 합쳐져서 where란 말이야. succeed in the project, 뭐 succeed in playing the piano.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보면요, 3번 영역풀이 문제네요. The bottom back, the bottom back part of the foot. 그래서 bottom back part가 뭐예요? 가장 윗부분. 아, bottom 하면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바닥 뒤쪽이죠. 바닥 뒷부분이에요. 바닥 뒷부분. 머리, 발에. 발에 바닥 뒷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죠? Heel.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팔꿈치. 영어로는 뭐라고요? 히엘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까? 헬. 그쵸? 이거죠, 이거, 이거. 그쵸? 이건 뭐예요? 헬. 헬이 뭔데? 지옥. 지옥이. 히엘이라고 그러죠. 아? 오케이, 그 다음에 expressions. 우리가 교과서가 보통 보면 크게 익스프레션 파트하고 세 개 부분은 아니죠. 표현 파트, 보통 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 그 다음에 문법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본문, 이렇게 세 부분은 아니죠. 읽기 파트, 말하기 파트, 문법 파트, 이렇게 세 부분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대화 파트. 도움을 요청하겠대요. 상대방에게 뭔가 해달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했더라? 리퀘스트라고 그러죠. 리퀘스트 할 때는 뭘 쓴다? Can you? 자, 네 개였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였죠. 이때 can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help me? Be able to로 바꿀 수가 없고 can 대신에 could나 will이나 would으로 바꿀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Can you do me a favor? 그래서 me에게 마치 사형식처럼 쓰인 겁니다. 여기에 whom이고 여기에 what이고 나에게 뭔가 착한 일 좀 친절을 베푸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favor.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favor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도움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Can you do me a favor? 했으면 뭐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뭐 What do you need? What is that? 그러니까 What is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대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탁드려줄래? 여기에 대해서 뭐 요청할 때는 Sure 가능하겠죠. Okay, of course 다 되고요. No problem. 너를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정도인 게 아니고요. 그냥 no 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지만 no problem 하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들어줄게 라고 표현이고 그 다음에 why not도 마찬가지 not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why not의 뜻은 왜 도와줄 수 없겠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뜻이니까 왜 안 되겠어 이런 뜻이니까 why not도 상대방의 도움 요청에 긍정적인 대답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no 라고는 대답하면 no 라고 거절하면 좀 친한 친구 사이에서 뭐 좀 도와줄래? 이랬는데 No! 아니 싫어? 이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Can you do me a favor? 했는데 No! 라고 거절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절할 때는 Sorry but I can't 이런 식으로 No! 라고 막 단호박처럼 안 돼! 싫어!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Sorry but I can't 라든지 I'm afraid I can't. 자, afraid가 두려워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능력을 묻는 거야? 아니면 당연히 꽂힐 줄 알고 물어보는 거야? 능력을 아니죠. 당연히 꽂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묻는 거죠, 이 내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능력 묻기야, 요청이야, 이거? 요청. 요청. 그러니까 이거, Are you able to fix my computer? 바꿔줄 수가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Sure, no problem, why not? 네, 근데 뭐 바빠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네가 오해했어, 나 고칠 능력이 없어 이럴 때는 Sorry, but I can't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세 대한 얘기 해볼까요? 네. 이세 대한 얘기 뭐? What is the What is the 뭐예요? What is the favor? 해서 맞죠. 나 해줄 게 뭔데 이 말이죠. 나 해줘야 되는 일이 뭔데? What is the favor? 또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가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What is it 대신에 쓸 수 있는 이 문장에서 What is it 대신 쓸 수 있는 뭐가 있을까?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겠니? 이거 바꿔 쓰면 What is it 대신에 뭐예요? What can I help you do for you?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What can I help you 가능하겠죠. What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또는 너가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뭐가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이것도 What is it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거.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뭘 할 수 있겠니? What is it? 도움 필요한 게 뭔데? 어? 그래서 여기에 Can you fix my computer는 Are you able to fix my computer가 아니고 Will you fix? Can you fix? Could you fix? Would you fix?로 요청하는 표현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 표현도 보겠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기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야? 허락받는 거야?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 보면 어떤 것은 I will, 어떤 것은 you입니다. 구분해서 됐습니까? I인 것과 you인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I인 거 먼저 I가 되겠고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거죠.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뭐 할 수 있겠니? 요청할 수 있겠니? 됐습니까? 여기 ask가 질문하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죠. 요청할 수 있겠니? 청할 수 있겠니?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부탁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요청할 수 있겠니? 물어볼 수 있겠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Can I ask you a favor? 자, 그래서 Can I ask you a favor?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구조가 ask 뒤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ask 이거 어떤, you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o이죠? 구조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What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 숫자 뭐 쓸래? 숫자 1, 2, 3, 4, 5 중에 하나 써야지. 그치, 뭐 쓸래? 3 4죠 그쵸? 그쵸? 그럼 이렇게 화살표하고 뭐 할래? 뭐라고? 어떤 숫자 쓸래? 숫자 뭐 쓸래? 3 3 쓰겠죠. 이거 해보자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 형식으로 할 때 뭔가가 필요하죠. 그쵸? 자, 그래서 Can I ask you a favor? 또는 Could I ask you a favor? 자, 여기에 I일 때 I의
취하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에 가도 될까요가 세 가지가 있었죠.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였죠. 그쵸? Will I go home? 이딴 거 안 된다 했었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뭘 요청할 때 여기에 you가 있으면 너는 해주겠니? 4종 세트야.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근데 I가 들어와서 허락받으면서 내가 너한테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할 땐 Can I ask? Could I ask? May I ask? 야 내가 해도 되겠니니까. 됐습니까? 네, I 할 때 하나 더 있네요. I need your help. 그쵸? 난 네 도움이 필요해 라고 뭐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어? Request를 할 수가 있고 요청할 수 있죠. 난 네 도움이 필요하다. I need your help. 됐습니까? 그래서 I 이거 두 개 받고요. 그 다음 얘는 얘들은 봤던 거죠.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 Will you help me with my report? Would you help me with my report? Could you help me with my report? 4동 세트 이것도 마찬가지. Can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Will you give me a hand? Would you give me a hand?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거 좀 더 봐야 될 건, 자, 어떤 수고를 외워야 할까? 어떤 수고? Help A with B, Help A with B. 그러니까 이거 둘 다 품사가 뭐일 때 쓰는 거야? 둘 다 품사가 뭐일 때 쓰는 거야? 명사. 명사일 때 쓰는 겁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무슨 뜻이다?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달라는 뜻이죠, 이거. 그쵸? 여기에 보면 뭐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달래요? 뭐를 가지고 있는 날 좀 도와달래요? A를 가지고. 리포트를 가지고 뭐야? B를 가지고 있는. 리포트를 갖고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리포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뭐 하는 거 좀 도와달라? 리포트 하는 거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with을 쓸 때는 둘 다 뭐일 때 쓴다? 둘 다 뭐일 때 쓴다? 명사일 때 쓴다. Help A with B.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내가 내 보고서 쓰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고 싶어. 그쵸? 너는, 이거 똑같은 표현을, 너는 내가 나의 리포트 쓴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 리포트 쓰다는 뭐야? 리포트 쓰다가 뭐예요? Write. Report. Write a report죠. Write a report. 그쵸? 그럼 너는,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가 뭐였어?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가 뭐였어? Tell A B. Tell A to do였죠. 아직도 고집 되게 셉니다. 그쵸?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아니, A가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Tell A to do. 여기까지 마신 거.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뭐였어요? 빨리 말해.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to.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죠. Advise A to do. 그럼 A가 뭐 하는 것을 돕다는 뭐겠어? Help A to do.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넌 내가 내 보고서 쓰는 것을 여기에 쓰는 것이라고 써놨는데 write가 안 보여. 그럼 얘는 그냥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그대로 하면 Can you help me to write a report?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with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에 뭐만 덜렁 있을 때 명사만 덜렁 있을 때 쓰는 거란 말이야. Help A with B는.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뭐 하다가 있으면 뭘 써야 된다? Help A to. Help A to do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뭐 하다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정리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돕다 했는데 가만 봤더니 재료가 둘 다 명사야. B도 명사고 더 리포트도 명사야. 그러면 help A to B가 아니고 help A with B를 써야 되고 뭐뭐 하다라는 두가 있을 때는 help A to 하다씨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can you give me a hand는 뭘 자세히 봐야 되냐? 이 hand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hand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예요? 손이죠. 네. 근데 저 위에서 수거 배울 때 제출하다가 뭐였어? 제출하다요? 핸드인이었죠. 네. 그럼 핸드가 동서로 쓰면 무슨 뜻도 있다? 건네주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도움을 주다. 이게 동사입니까? 하나의 도움을 주답니까? 도움. 그래서 도움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도움이라는 뜻일 때 셀 수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도움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핸드 말고 H를 시작하는 거. 헬퍼. 헬프. 그러면 헬프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똑같은 표현을 Can you help me? 라든지 Can you give me some help?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a hand?는 한 가지 도움이란 뜻입니다. 이 핸드가 도움이란 뜻이라는 거. 너 나한테 손 좀 줄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a hand?는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핸드가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I need your help. 이런 것도 보이죠. 여기 보면 help가 두 번 등장해 있는데요. Can you help 할 때 help는 동사고 I need your help 할 때 help는 당연히 명사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뭐 했냐? request 하는 거 봤어요. request. 됐습니까? request for some help 봤습니다. ask for some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4종 세트에서 you일 때. 근데 I일 때는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Can I ask? May I ask? Could I ask? 됐습니까?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되겠니? 라고 허락받는 형태로 request 하니까 내가 허락받으려면 Can I? May I? Could I? 이런 게 있다 했고 그 다음에 I need your help 또 마찬가지 내가 네 도움 필요한다는데 주어를 I로 쓴 거였고 나머지 뭐 Can you help me with my help? A with B? 외부로 했고요 그 다음에 give a hand라는 수거 도움을 주다가 뭐다? Giv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하면 도움 줄 수 있겠니가 되겠죠. 그래서 팝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한 시간 지났겠네.
sharing my umbrella with me. Share A with B 죠. Share A with B 한 뭐에서 share A with B. Share A. A를 공유하다. 누구랑 B와 함께 A랑 B랑 같이 A를 쓰다 이 뜻이고요. Thank you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B가 오는데 내가 우산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랑 우산 같이 써준 상황인 거죠. You welcome my pleasure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grateful이 뭐였어? Grateful 감사한 감사하는이란 형용사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Thankful 그렇죠. Thankful이었죠. I'm very thankful. 난 매우 고마워요. Thanks much. 여러분들 gracias란 말 알아요? Gracias. 네. 스페인어 그렇죠. 이게 gracias예요. 스페인식 gracias. 그러니까 스페인어도 영어에 흡수된 게 많고 이탈리아어도 흡수된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보면 grateful 이런 말들이 스페인어에서 온 고마워하는 이란 뜻입니다. Thank you so much. I'm really appreciating. 자 이거 appreciate가 여 앞에 뭐 없죠? 네. 그 다음에 여 뒤에 뭐 그냥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그럼 얘 품사가 뭐겠어? 품사. 품사는 뭐겠어? appreciate의 뜻은?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하다예요. 그냥 I am appreciate 하면 안 돼. I appreciate 야 really가 써도 안 보이는데 그냥 I appreciate it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appreciate it, appreciate it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으로 appreciate it, appreciate it. 여기에 to 소리로 끝나고 그 다음에 it가 붙으니까 it란 말이 붙으니까 t수로 붙어버려요. Appreciate it, appreciate it. 그러니까 appreciate가 thank의 뜻을 갖고 있고 얘는 그냥 비동사 필요 없습니다. 고마워하는이 아니고 고마워하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 I can't thank you만 하면 이건 뭔 뜻이야? 나는 너에게 고마워할 수가 없다죠. 네. 그쵸. 근데 뒤에 enough가 붙었네. enough가 뭔 뜻이야? 충분히.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마움을 표시해도 어찌 고마워할 수가 없다? 충분히 고마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은혜가 백골 난방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을 내가 어떻게 해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엄청 고맙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I can't thank you만 보고 아, 고마워하지 않는 표현이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not 이 들어있지만 얘 때문에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엄청나게 고맙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니까 그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죠. 뭘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I don't know what to say. 뭐하기 위하여죠. 이거 뭐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부산의 문법이죠. 그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what to say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등호 표시하겠죠. 그래서 뭐 What to say? What to say? 그대로